좋아! 일요일 주중을 즐기는 웃음에 태우자서 우리가 왔습니다! 1박! 예! 발차기로 모든 경이 갑자기 이러니까 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부로 저는 공포합니다. 예. 제가 아무런 저의 사심 없이 예. 이런 행군 했을 때 이런 행군 했을 때 이거 놀랬다그나 이거 놀랬다그나 예. 억울합니다. 예. 정말 그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미지가 점점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방송 카메라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승훈 오빠가 저렇게 절제 메고 힘들어하냐? 제가 무력을 씁니까? 제가 뭐 할 때면 나쁜 언행을 씁니까? 에이, 누구시죠 다? 그치? 저게 이거 끔찍한 제가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나오는 거죠. 진짜 오해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팬 여러분들에게 이승훈 씨가 인기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너무 여기에 대해서 고정을 지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아, 정말 자상하시고 정말 지나가는 이 개미 한 마리도 제 손으로 못 죽이시는 분이에요. 개미 한 마리도 제 손으로 못 죽이시는 분이에요. 자상하십니다. 폭력적이지 않고 재미를 위해서 한다는 거 정말 다정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챙겨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한 형님이십니다. 예. 우리 나 감독께서 1박 2일 여행지를 굉장히 특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여행지를 공개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두 번째 1박 2일 오늘의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저 박속에 숨어있습니다. 오! 드디어 네 번째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런 두 번째 촬영지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 내렸대. 뭐라고 살았노? 복불복 대축제. 감독님, 복불복 대축제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동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복불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날도 더운데 복불복 들었고 아예 오늘은 오프닝을 할 때 한복을 몰아서 지금 하루의 일정, 어떻게 해야지 방법 이런 걸 모두 다 정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뭔가 불안하세요? 예? 위기감 느낍니까? 거의 전쟁인데요? 아니, 여기서 밥 진짜 다 떨어지면 뭐 이제는 협상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협상할 게 있어야죠. 네, 출제 결정판입니다. 첫 번째, 기본 여행지가 이 정도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크게 나눴다. 일단 섬은 없네요. 바다가 섬이잖아요. 바다가 섬이잖아요. 근데 형님 여름이니까 바다가 그래도 시원하겠다. 아니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아마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가족 여행을 가야겠다. 그런데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예, 맞아요. 이 고민을 하거든요. 산. 저도 산에 계곡. 산. 아, 저는 바다. 바다. 산. 산. 저도 산. 바다. 4대이네요. 네. 그냥 투 가죠. 산이면 산이라서 좋고 바다면 바다라서 좋고죠. 가시죠. 투 가고죠. 투 갑니다. 바다. 아, 그렇게 세게 돌려. 시간이 없다니까요. 빨리 돌려야 돼. 아,
그럼 서해 만능 아니고 괜찮은데 섬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강릉이. 네. 그리고 바다 뒤에는 산이 있었고 산 뒤에는 바다 있었던 거예요. 아! 뭐야? 서해인지 남해인지 섬인지 또 정하시면 되잖아요. 네. 바다 중 서해 서해 서해. 어. 하나. 둘. 최근에 상승세니까 수분이 한 뽑아봐. 제가 중요한 거니까. 네? 한 뽑아보세요. 어디로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강화도. 강화도 쪽 서예요? 오, 이거 색깔이. 예. 뽑으면 안 되죠. 저희가 이걸 뽑기로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쵸. 한정 같아, 한정. 이걸 해주는 게 맞나요? 다른 걸 뽑아야 돼. 다른 걸 뽑아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가 보이는 자그마한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봐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보고 한참 이게요. 한참 생각했어. 아주 간단한 거를 길게 풀어낸 거예요. 그냥 무인도 하는 거. 뭔가 풀어냈어요. 세상의 초이스고요. 예. 제작진에는 최악의 초이스가 지금. 예. 만약에 산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너무 궁금한 거. 산이 뭐 어떤 산을 놓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와! 아, 자, 풀었다. 이거 하나 1900m 이상이에요. 한라산. 1900m 이상이면 한라산 뭐 지리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 지리산 한라산 아니야? 큰일 날뻔했다. 우리 한번 던져보시죠. 야. 그렇겠지, 네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오늘 그러면 지리산 대청봉을 가야 되고 한라산에 백두탑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무조건. 뭡니까? 자, 다음에 뭘 타고 갈지 정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뭐예요? 뭐야? 이제 드라이빙 하시는 분을 아니요? 그럼요. 그 차 타고 가시면 돼요. 차는 나 좋다, 일단! 그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아, 근데 차 안에 있는 물건도 그대로? 차 안에 있는 물건 그대로 갈 거고요. 안에 먹을 게 있든 없든? 예, 뭐 그것까지도 다. 그래!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가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차에 카메라 설치해야 되죠. 하다 보면요. 이 차가 골치 아파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 이후에 차값이 한 2천 이상 떨어집니다. 정테이프는요, 중고차에 쓸 수 있대요. 대한민국 정테이프 최고 맞아요. 안 떨어져 죽어도. 아, 대한민국 정테이프. 드디어 최진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구름이 또 빨리
정민 씨 차에는 또 어떤 게 소개가 되죠, 저희들이? 가면서 하나하나 진짜 행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용돈. 용돈! 아까 수박 보이시죠? 예. 간단합니다. 속이 꽉 찬 수박 3개랑 속이 빈 수박 3개 있거든요. 아, 속이 꽉 찬 수박 보이시면 용돈 드립니다. 빈 거 보이시면 용돈 3개네요? 그러면 누가 대표 한 명 나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정! 우리는 언제나! 6명이지만 결국 꼭 하나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어쨌거나 넘버원! 넘버원! 제발! 강호동! 제발! 하나! 둘! 또 잠깐만요! 제발 형, 제발! 자꾸 말하던 기다리지? 제발! 하나! 빠라바바바바! 선택한 거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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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소세지가 있고요. 하나 보니까 양식, 일식, 중식, 현지식이라는 겁니까? 현지에서 먹는 요리. 어, 해물 매운탕 같은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다 단식은 뭡니까? 기식계를 사용해서 식품을 건져서 저 들어가는 식판에 들어가는 판에 있는 메뉴를 오늘 저녁 식사로 드시게 될 겁니다. 아니, 나 그러면 이런 거 수근이 형이 잘해. 그래. 와, 야, 우리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니 근데 형, 그럼 어떻게든 이제 밥은 대충 먹는다는 거래요. 단식만 안 들어가면.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 자, 소라, 요. 현지식 쪽을 개념. 요 정도 노려서 챙겨 나와서 요 정도. 일식을 공격해서. 예, 일식을 노려서. 일식을 일단은 제일 안전하게. 아니면 아니, 요 정도 넣는다고 생각해. 아니지. 여기는 안 되고, 수근아, 수근아. 이 정도에서 튕겼다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 어? 요 오히려 보지 말고, 이 두 배를 봐야 돼. 한식을 보라고요? 아, 그래, 한식, 현지식을 봐야 돼. 형, 착지에. 형, 바람 봐. 잠깐. 둘. 잠시만, 너 말 보면 안 된다. 잠깐만. 됐어. 준비됐다고? 됐어, 뭐라 그러지 마, 됐어. 아니, 어차피 릴렉스 해도 되겠다. 잠시만요. 둘. 우리 시간! 저녁 다 다녔어요. 둘! 사살다 이게. 착지 사살다 이게.
사살 내게. 후야! 착지 사살 내게. 후야! 기름 봐봐. 발을 씻어야 돼. 기름에 붙어버렸어. 안 되네. 다음 골목은 야외 침실복 골목입니다. 아, 게스트 들어오세요. 게스트? 뭐야? 상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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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의 모든 걸 따라할 수가 있어. 진짜? 응, 따라해봐. 이수근 씨는 네. 솔직히 아시잖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수근 씨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수근 씨. 나 얘네 아는데 오세요. 5년 걸렸는데. 나 얘네 아는데 5년 걸렸어. 찾으시고요. 과연 누가 떡을 잡고 있는지 뺐지. 찾으시면 됩니다. 아, 나 일단 보시면 됩니다. 한번 찍어. 네, 됐습니다. 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자, 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상호 씨.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50초만 버티면 됩니다. 네. 50초라는 시간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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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 셋!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날씨 날씨.
재밌다 이거. 아, 지원이 진짜 잘했네. 야, 지원이 진짜 잘했다. 아, 저걸 딱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아니, 내가. 나고. 나고? 나고도 있어요? 나고 한다, 안 한다. 아, 아니, 신기하다, 진짜. 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와, 나 비오는데 혼자. 아니 이게 무슨 옵션이에요, 감독님. 메인이지 메인. 나무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옵션이라고요? 한다 이거 누가 하시나요? 하는 사람이 나빠져. 안 죽어! 자, 감사합니다. 자, 한다 안 한다. 그거예요 그냥? 자, 한다 안 한다. 그거예요 그냥? 뭐예요 뭐예요? 그냥 그거예요? 네, 모르세요. 이거에 나무를 맡긴다고요? 와. 오른손 오른손 형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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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오른손 왼손 반 저 반지가 이상해. 형 오른손 진짜 100% 오른손. 반지 형 오른손이 아니다. 나 감독님 오른손이다. 왼손 오른손 땡 아니라니까 이러면. 아니 여기 여 나영석 감독님 오른손. 야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난 나도 그 나고 셋! 잘했습니다. 걸렸습니다. 스푼 들어와 주세요. 뭐야, 나무 스푼이 뭐야? 옛날에 이승기 씨 시계 들고 간 거 보셨죠? 네. 조심하지 않게 물량 속에 편하게. 어디야? 아, 빨표 사야 돼, 빨표 사야 돼. 어디, 어디? 세시! 세시! 한 번 좀 들고 간 소품이 들어있으니까요. 하나 보자. 이거는 만만한 거 없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뽑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지원이 끝까지 뽑아요. 그래, 지원이가. 끝까지. 저 사람이 뽑아야지. 넘버 3! 결정했어요? 형 이거 왠지 형 옛날 소나기 생각나는데 지게 맞나? 행주아! 행주아! 아 오래간만이다. 아 진짜. 자 누가 갈지 정하겠습니다. 이거 뭐? 누가 갔죠? 여러분 다 일단 잡으세요. 와, 다 잡고 그래. 자기 방향대로 타는 거야. 와, 이제 높이 던지자. 근데 이 역대 지금 복골 중에 최고야 최고. 진짜 이거 끝! 이게 옵션이 아니라 메인이야. 진짜. 난 이거 해봤잖아요 또. 높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난 안 돼! 난 안 돼! 형으로! 아! 원래 코에 힌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 분장 해, 분장. 네, 분장 해야 돼. 코에 힌칠도 해야 돼. 나 잘생겼다. 왔어! 나 묶어 봅니다. 뭐든지 하죠, 뭐. 일단 나무 안 했대. 나무 안 했대. 나무 안 하세요, 이제. 나무 안 하세요. 여러분의 근무 태도.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아니, 열심히 한다 해도 엎어가 지는데 엎은데 한다 없지 않을까? 어,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아니 이제 한다 해가야지 한다에 한다에 열심히 안 한다는 예를 들어 밥을 안 먹는다 잠을 안 잔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안 한다는 많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뭐가 하나 걸리면 대박이에요. 그냥 열심히 나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뭐가 네가 하고 싶은데 그래. 전 열심히 안 한다로 갈게요. 열심히 안 한다. 혹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아니 열심히는 하는데 이 고르는 건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본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본다. 예, 저 이거로 고를게요.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네. 열심히 안 하신다고요, 그냥? 네. 아니, 열심히 할 건데요. 나도 안 할 거야 열심히. 저는 어차피 갈 길이 없는 애라서 열심히 할 건데. 형이랑 형은 이미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할 건데 이거로 한다고요. 오늘 근무 때도 열심히 안 하시겠다고요? 열심히 할 건데. 되게 열심히. 와우. 대박. 크게 외치면서 열심히 할 건데 지금만 이것만 이렇게 고른다고 하나 둘 여기야 셋 아 열심히 다른 팀으로 2점 네? 어. 이게 뭐야? 여러분 열심히 안 하실 거면 저 일과 동료에서는 필요 없어요. 저기요 저희 팀으로 보내주세요. 호두기 형 내가 봤을 때 골든벨 나가면 웃기겠다. 게스트로. 이러고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러고 다른 팀으로. 이러고 다른 팀으로. 대박이다. 둘 다 해, 그냥.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우야. 남자잖아. 1박 2일 멤버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멤버 있니? 아무도. 야, 그럼 강호동 씨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경우 선배님 뭐가 되세요? 이 얘기는 회사에 가서 다시 하자. 우리 해줄 수 없어요! 진짜? 네! 우리는 USB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힘을 발휘하는 팀입니다! 죽여! 이거 한번 살리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중에 저희가 추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학술복 대축제 최종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바다, 서해바다에 바다가도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을 공동주차를 타고 용돈 많은 정도 가는 저희는 울고요. 나아지지만 안 할 겁니다. 가는 길에 천천히 입수하시고요. 입수하시 나고 하시고요. 여러분도 더벅파를 가다를 두 개 내고 하실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 열심히 안 하셔야겠습니다. 좋아! 열심히 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오늘까야말로 복불복의 교체방 복불복 대축제! 저희들은 아름다운 바다 서해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에서 오늘 과연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경치가 우리를 바랄지 기대합니다! 예. 아름다운 바다 서해로 떠납니다! 1박! 아니 저는 어떡하냐니까요? 라면 먹고 싶다. 아니 우리가 그 보필 버는 거 있으니까 네. 시골길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 구멍 가게에서 어 보기 라면 사가지고 처마 밑에서 탁 처마 밑에서 끓여 먹으면 그것도 재밌다. 또 시골은 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우리 그냥 라면 대신 김치도 갖다 주실 거야. 아~ 묵은지 예 묵은지 아~ 나무 달걀 아 일단 시골을 빠져서 저거 일단 끼리 묵자. 아 배고프다. 확실히 만 원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되게 초조하다. 일단 봉지를 하면 사먹을 수 있으니까. 만 원을요? 원래부터 제작진이 계약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그걸 수박을 뽑으니까 당황해서 만든 것 같아. 원래 한 10만 원 줄 생각이었는데. 아, 한 10만 원이 되게 좋다. 근데 잘 된 게 10만 원 있으면 더 우왕좌왕해. 맞아요, 맞아요. 아, 뭐 할까, 뭐 할까. 아예 없으면 뭐를 써야 되겠다고 딱 잡히잖아요. 아니면은. 고기라면 사가지고 만 원이면 시금 먹는다니까 요즘 따지면서. 끓여 먹어도 시켜 먹을 걸요? 콧물이 이렇게 휘날려? 콧물이 흘려야지. 흘리면 안
진짜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야, 미친놈인 줄 알아요. 아, 진짜 못 들어가겠어. 진짜 여기는 진짜. 아우, 진짜 못 들어가겠어. 아, 아무리 내가. 내 별짓을 다 해봤어도 여기는 내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아, 진짜. 오, 깜짝 놀랐다, 이거 보고. 오, 거울 보고 깜짝 놀랐다. 오. 어디 가야 돼요, 오늘? 예? 네? 10개만 하고 5명이니까 2개씩 먹는다고. 호도 형이 3개나 먹고 있잖아. 10개면 될 거야. 10개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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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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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하게도 먹어요. 이게 옷, 이거 하나에 1,000원. 진짜? 네. 괜찮죠? 완전 쇼핑 잘했죠? 야, 일단 가슴팔을 일단 라면을 끓여먹자. 그래도 사고. 그래도 4개 사고. 아,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구나. 버스 안에서 드세요? 뭐 저희 뒤에 카메라 좀 돌려보세요. 여기 나오시잖아요. 근데 104kg 나와. 어, 끝이네. 찾았네. 에이. 소중하긴 한데 애물단지다. 사랑의 사랑 대자의 애물단지. 근데 저 차들이 지나다녀가지고. 우리 아, 여기 버스터미널 여기서 그래 먹으면 안 될래? 어? 버스터미널 여기서? 재밌죠? 여기 찍을게!
거기가 높아서 게 아니라. 되게. 물이 충분히 흐를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야, 저 쑥 뜯어가 볼까? 쑥라면. 형 마음속으로 딱 200만 줘도 200. 양 200 써도 못 차. 그 때리고 싶은데. 때려 했잖아. 가이 바이. 묵찌빨에 해라 확실하게. 아 뭐지? 와, 긴다는 게 이게 잡지를 못 하냐?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할래? 확실하게. 근데 맞아낼 수 있잖아. 여기 있지도 않는 저놈하나 생기게 할게. 아 이거. 아다 지났어, 지났어. 내가 왜 마음속으로 너무 놀랐거든, 금방. 어, 와. 화재 전화! 화재 전화! 죽이네! 와, 부족하다! 안 부셔, 바늘? 안 부셔. 네, 그냥 해도 돼. 여기 가루까지 다 가려야 돼. 어, 너무 맛있겠다. 어, 배고파. 계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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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사야 돼, 이제. 어, 지금 넣어야 돼. 지금 다 익었다니까요. 이렇게 빚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이승기 손땅 묻은 계란. 이 손이 그냥 손다는 게 신민아 씨랑 악수한 손이야. 3, 2, 1. 오빠 개발! 오, 다 짝짝짝 좋다. 형, 잘 먹겠습니다. 정했습니다. 와. 야, 어, 새끼다, 새끼. 오, 새끼야. 아유. 아, 김치 좀. 아, 진짜 이거는. 한국에 라면에 김치가 빠진다는 거 진짜 많이 먹는데.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물 좀 넣어가지고 스프라 안 익었지? 안 익잖아 지금. 추억이 연달하면. 와. 야. 어떤 추억이 있었어요? 익었어? 먹어봐. 안 익었다니까. 안 익은 게 더 맛있어. 안 익었는데 꼬들꼬들해. 꼬들꼬들해. 안 익었어. 어. 익진 않은데.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금 너무 맛있어. 나 안 익어. 밥처럼 밥처럼. 아, 이 죽거리 먹는 게 마지막에 라면 주. 아이 죽었어. 그때 이제 라면 먹다가 밥이 모자라면요. 예. 밥 느낄 수 이거를 이 밥들을 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랬어요? 열 봉 다 먹었어요. 우리에게 다음 식사는 없다. 좀 바람 붙는 데다 물러가지고. 바람. 오. 그럼 라면 죽이 안 돼. 라죽이요, 라죽? 아, 추억이 이게. 진짜? 추억이 라면 죽이다, 이게. 네? 어. 어? 야, 몇 시간 하면 끝까지 따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어떻게 몇 시간? 몇 시간 하면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와, 열 봉을. 와. 야, 말이 열봉이지. 야, 두 당 두 봉밖에 되더나? 두 당 두 봉이라니요. 전 1.5봉. 형이 한 3봉. 배 부르지, 이거? 부르죠. 어, 너무 불러. 아까 안에서 호떡도 많이 드셨잖아요.
진짜 호동이 형 먹는 거에 비해서는 뼈다귀네, 뼈다귀. 오, 오, 장난이다. 강호동 선수 5봉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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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5봉 들어갑니다. 당진 신기록 당진 신기록 5봉. 형이 예전부터 좋아했어. 밥에 속도 밥을 먹어. 진짜? 동현이 형 두 개만 먹어. 두 개만 5봉이 형 5봉 5봉이 형 6봉 등정을 앞서 담고 계십니다. 6번 등정을 앞서 5봉 강호동은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지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5봉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잠시 후면 10봉 들어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잠시 후면 10봉. 털기나 먼저, 털기. 털기. 아, 8승에 올라왔다, 우리. 김종균 선수. 3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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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봉 문턱에서. 3봉 문턱에서. 6봉 등을 털고 있습니다. 5봉. 아, 막판 스포트를 내나요? 아, 5봉 탑니까? 아, 5봉! 5봉 너무 잘한다! 자, 누리가! 누리가! 5봉! 아아! 자, 아직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자, 5봉만 성공해 주신다면 현재 아시아 기록이 탄생합니다, 5봉. 아, 5봉이 형, 5봉이 형. 아, 턱받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리더라고요. 네, 6봉째. 6봉. 6봉은 무리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와. 페어플레이죠. 아, 6봉 시작했습니다. 6봉의 시작인 첫 젓가락 지금 떴습니다. 격하지요? 네. 머리에서 보면 말이죠. 철판 볶음밥 같은데. 철판 볶음밥. 철판 볶음밥. 네. 아. 왜 이렇게 먹는 거야? 195봉이죠. 오! 맞아! 아, 이거 뭡니까? 말도 안 되네. 와. 김혜씨 오셨습니다! 그 어렸다던 깨지지 않았던 6봉. 네. 아, 당진에서 깨지네요. 솔직히 지금 하면서 한 7봉도 먹겠다, 7봉. 나가는 게 진짜. 아이 먹는 게 건강한 거래. 아우, 당진. 뭐 이제 배가 올라가야 되잖아. 배가 확 나온다니까. 너는 머리에 다 있는 것 같다. 나 이제 출발할 수행해. 자, 저희들이 이제 간신히 배만 잠시 채우고 말이죠. 네, 우리가 간단하게 저희들 시골 정류장에서 저희들이 해정류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만 간단히 일단 저희들이 해결하고 이제 최종원 베이스캠프 바다 보이는 아름다운 5천만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떠납니다. 1박 2일.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도를 구했는데요. 여기 외목마을이라고 있어요. 외목마을. 예, 해가 뜨고 지는 마을인데 여기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일단 여기가 바다 근처니까 이 근처로 가서 마을을 찾아보세요. 아, 우리 기사님이요. 여행을 좀 많이 운전하셔가지고 조언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까 시간이 늦었는데 바닷가 근처를 찾아야 되는데 뭐 날씨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내륙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형, 바다는 절대 없어요. 뭐 해안도로라든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한테 그냥 감 드리고 해안도로 어디 없는지 한번 여쭤봐라. 선생님 이쪽에
바닷가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도 많이 다니셨으니까. 여기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네. 내륙이거든요. 그렇죠. 바다가 없죠. 네. 그래서 이쪽 돌아서 가든 이쪽 가든 영어 가면 먼저는 저 승기 왔을 때도 나 촬영했었는데 예 당당하죠 네 예 자주 오네요 예 직접 신대요 승기 그 시계 들고 왔을 때 예 아 기사님 저희 오늘 은준 씨가 시계예요 아 그래요 나와? 그럼 한 명이 나와? 나눠 줘? 네, 일단 이제 당진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정말 당진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당진 버스를 타고 일단 당진으로 고고! 이건 이것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겠다. 아, 자다가 한 시간마다 깨야 되네. 3시에요. 3시. 한국방송